설날인 오늘 차례를 지내는 가정들은 아침부터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전 현충원 등에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설날 표정 최은호 기자입니다. 갓 지은 흰쌀밥을 정성껏 담고 향국과 삼색나무를 상에 올리자 어느새 차례 준비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사대가 다 함께 거듭 큰절을 하며 조상께 인사를 올립니다. 정월 초하루에 가족 화합을 의미하는 비빔밥을 함께 먹는 경북 안동 전통에 따라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훈훈한 덕담도 주고받습니다. 운전 무사히 잘하고 그저 첫째도 건강을 지켜가면서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거죠. 차례를 지낸 가족들은 자연스레 성묘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고 대전 현충원에도 성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손자는 제법 의젓한 모습으로 할아버지 묘소에 차례줄을 받아 올리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큰절을 하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최장 5일의 설 연휴를 이용해 가족 여행과 성묘를 함께하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어제부터 와가지고 펜션에서 자고요. 3일일까 봐 애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왔어요. 차례와 성묘를 모두 마친 설 연휴는 이제 아이들 세상입니다. 자기 키만한 대형 유출 던지고 노는가 하면 경쾌한 다듬이질 소리에 맞춰 방망이를 번갈아 내려칩니다. 또한 올해 이루고픈 소망을 엽서에 적으며 새해 마음가짐을 다잡습니다. 올 한 해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임용 합격할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시즌 화이팅! 내일까지 설날 큰잔치 행사를 하는 엑스포 과학공원은 한복을 착용한 방문객 등에게 한빛탑 전망대 무료 입장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TJB 최은호입니다.